차박하러 갑니다. 1박 2일. 나중에 여기 히터도 나올 거기 때문에 추위 걱정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. 우선 하룻밤 자고 나서 소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하고 오 그냥 침대에서 눕는 느낌 나요. 좋다. 푹신푹신해서 잠도 잘 올 것 같아요. 지금 솔직히 좀 바닥이 좀 위쪽으로 뻗쳤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도 모르겠고 바닥이 푹신해서 그런가? 딱히 막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. 저는 원래
매트를 안 깔면은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베개는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베개 없어도 잘 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불편하다면은 이런 조그만한 베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 불편함 없이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을 끄면은 이렇게 어두워져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불을 켜면은 밝아진답니다. 너무 좋은 칸막이에요. 차박하신다면 추천합니다. 다시 끌게요. 하룻밤을 차 안에서 보내봤는데요. 저번에는 매트 없이 자서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이번에는 매트가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차박을 하신다면은 폭신폭신한 매트는 필수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추위는 지금 영하 11도 정도 되는데요. 차 안이 따뜻해서 그런지 전혀 추위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좀 오바를 조금 하자면 따뜻한 집에서 자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. 저는 이번에 차박한 거 정말 만족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차량용 가습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해서 밤새도록 가습기를 틀면서 잤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차 안이 되게 건조한 것도 없고 특히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. 정전기가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저 이제 배터리가 한 20몇 퍼센트 밖에 안 남아서 충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충전하러 갑시다.